이번 영상에서는 벽 보는 여인, 행복한 테디, 불타는 소녀, 큰새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벽 보는 여인입니다. 이 환상체는 벽 쪽에 돌아서 있는 여인의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상체의 경우 알아둬야 할 것이 좀 많은데요. 우선 기분이 좋을 때보다 기분이 나쁠 때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쁜 상태가 지속되면 방이 점점 어두워지며 고유 능력인 오르페우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능력이 발동되면 이 환상체가 있는 방의 벽을 양손이 움켜잡고 깨악 소리와 함께 화면에 노이즈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 환상체가 있는 부서의 모든 직원에게 높은 정신적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무직과 저레벨의 관리직들이 한 번에 미쳐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분이 나쁜 상태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줄 자신이 없다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상체는 교감과 폭력 작업을 좋아하며 영양 작업과 청소 작업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교감 작업을 시행할 경우 환상체의 기분에 상관없이 오르페우스가 발동되어 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폭력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실패 시 정신적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낮은 레벨의 직원의 경우 작업 실패가 많을 경우 미쳐버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몇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우선 이 환상체의 방을 가까이 확대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환상체의 방을 가까이 보게 될 경우에도 오르페우스가 발동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체는 가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본 직원은 정신적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아무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직원이 미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행복한 테디입니다. 이 환상체는 눈이 하나 빠져있고 군데군데 털이 삐져나와 있는 곰돌이 인형의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상체에게는 안아주기라는 특수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안아주기는 다른 행동들보다 가장 많은 기분 수치를 올려주지만 평화주의자와 낙천주의자 직원들만 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놀이 작업을 좋아하며 폭력과 영양 작업을 싫어합니다. 특수 작업 혹은 놀이 작업 위주로 작업을 진행하면 빠르게 기분 수치를 올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업에 실패하면 정신적 데미지를 주며 이 역시 낮은 레벨의 직원의 경우 작업을 하다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환상체를 다룰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같은 직원을 연속해서 보내면 직원이 환상체에게 안겨 죽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테디를 관리할 때에는 직원들을 번갈아 보내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낮은 확률로 직원들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 환상체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탈출을 하거나 그 밖에 난리를 치지는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싶다면 이 환상체를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불타는 소녀입니다. 이 환상체는 재로 만들어진 소녀의 모습에 불타고 있는 성냥이 이를 관통해 있는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상체는 기분이 좋지 않을 경우 성냥의 불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성냥불의 크기가 최대치가 되었을 경우 직원이 들어가면 폭발 이펙트와 함께 직원에게 불이 붙고 직원은 물리적으로 높은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상황이 두 번 발생하게 될 경우 불타는 소녀는 탈출을 시도합니다. 만약 부서의 중앙방에 도착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불타는 소녀는 폭발을 하여 해당 방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높은 물리적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할 사항입니다. 성냥불이 최대치가 되었을 경우 직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무시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환상체는 폭력 작업을 가장 좋아하며 놀이와 교감 작업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폭력 작업 위주로 진행을 해줍시다. 작업 실패의 경우 정신적, 체력적 복합적 데미지를 주는데 체력 소모가 꽤 심한 편이므로 체력이 낮은 직원의 경우 작업을 하다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직원들을 작업에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저의 최애캐인 큰새입니다. 큰새의 경우 많은 눈을 가지고 있는 등뿔을 둔 큰 새의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상체가 기분이 나쁘게 될 경우 곧바로 탈출을 시도하는데, 이 환상체가 탈출을 시도할 경우 이 환상체가 머물러 있는 부서가 정전이 되어 어두워지게 됩니다. 또한 가끔 직원 6명을 홀리게 되는데, 만약 홀린 직원이 큰 새에게 가까이 붙게 된다면 머리를 먹혀 죽게 되므로 직원들을 클릭하여 정신을 차리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분이 좋더라도 다른 환상체들의 탈출 등으로 회사가 엉망이 되었을 경우에도 탈출을 시도하기 때문에, 탈출을 막기 위해서는 기분 관리뿐 아니라 회사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큰 새의 경우 놀이 작업을 가장 좋아하며 청소와 폭력 작업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놀이 작업을 위주로 진행해주면 좋습니다. 직원이 작업에 실패할 경우 정신적 데미지를 받게 되는데, 다른 환상체들에 비해 정신적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저레벨의 직원은 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신력이 높은 직원 하나를 큰새 담당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환상체 공략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